BMW 7 시리즈 롱바디 모델의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아시다시피 뭐 롱힐베이스랑 숏바디 두 가지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롱바디와 숏바디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뒷좌석 공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리어 모니터, 그리고 세 번째는 사지 시트 기능이 7 시리즈 롱바디는 운전석과 뒷좌석 양쪽, 숏바디는 운전석과 조수석,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뭐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거는 다 기본이고요. 흥미로운 게 이제 제가 그 로우라이트 영상에서도 올렸던 건데, 요 갤럭시 탭, 요게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걸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내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선블라인드, 뭐 루프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윈도우가 될 수도 있고 뒷창문에도 선블라인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운전석 시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트를 뒷좌석에서 만질 수가 있어요. 네, 냉난방 컴포트 기능, 에어컨을 뒷좌석에서 뭐 모니터를 통해서 만질 수가 있고요. 미디어 및 라디오, 주행 정보를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컵홀더, 컵홀더는 이제 이 사이즈 조절이 되기 때문에 컵을 이제 큰 거를 쓰건 작은 거를 쓰건 흔들리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나오는 속도도 그렇고 느낌이 굉장히 좀 괜찮아요. 시트는 롱힐베이스, 숏바디 다 동일하게 컴포트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앞좌석만큼이나 편해요. 뒷좌석 시트를 이제 올리거나 내리거나 앞 뒤로 움직이고 등받이 각도라든지 이 어깨 부분이 따로 나와요. 어깨 부분하고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무드 등이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 윈도우 사이드 바에 보면 또 따로 무드 등이 있고요. 여기 이제 화장 등이라 그래가지고 요 LED가 굉장히 밝게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바디에만 있는 거죠. 요거하고 뒷좌석에 그 독서 등이 따로 있는 거. 그리고 스키스루 시트는 7 시리즈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요렇게 두 개를 다 열게 되면 그 트렁크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 이게 좋은 플라스틱 같진 않아요. 잡소리가 좀 나가지고 제가 테이핑을 해놨습니다. 헤드레스트는 가운데 좌석도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죽이 여기 이제 서랍 공간 있는데 보면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헤드폰이 있어요. BMW 헤드폰. 오, 비닐 떨어졌네.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음악이나 영화를 즐길 수가 있겠죠. 근데 헤드폰은 제가 어디 갔어? 이차 구매한 다음에 쓸 일이 없어요. 저는 뒷좌석에 타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굳이 이거를 쓸 일도 없고. 근데 주니까, 주는 게 어디예요? 경쟁 모델인 브랜드는 안 주더라고요. 이걸 S400D 롱바디 보니까 안 주더라고요. 뭐 얼마 한다고 그걸 안 줘. 버튼을 누르면 갤럭시 탭을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뒷좌석이 이렇게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선루프도 여기만 또 따로 열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기능에 선블라인드 들어가서 그림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 그냥 바로 열려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은 굉장히 좋네요, 확실히. 어째, 어이구, 공간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메모리를 제가 BMW 7 시리즈가 세대째인데 처음에 2015년 봄에 그 740D 인디비주얼을 출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 하반기에 730D 숏바디를 한 대를 더 샀었어요. 그리고 두 대를 이렇게 운용을 한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신형 모델을 구매를 했어도 그게 기존 7 시리즈 인디비주얼이 워낙 급한 모델이다 보니까 두 차를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냅두고 나머지를 팔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 세단을 두 대나 보유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두 대를 다 처분을 하고 요거 740 롱바디로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지금 24,000km를 좀 넘게 탔는데 장단점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장점이 더 많은 차량이에요. 확실히 저는 차를 내 차가 딱 됐을 때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주행하는 질감은 뭐 명불허전이고 승차감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 모델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컴포트나 컴포트 플러스나 스포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놓고도 원하는 대로 승차감을 만들 수가 있고 주행할 때 그 디젤 토크가 장난이 아니에요. 조금만 밟아도 이제 차가 확확 나가니까 그게 막 운전하면서 갑자기 추월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합류를 해가지고 속도를 맞춰줘야 된다거나 그럴 때마다 속이 뻥뻥 뚫립니다. 미션에서 울컥거린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고RPM을 사용을 하면서 다니는데도 실제로 체크해서 보면은 연비가 한 11km 정도 나와요. 아마 정속주행에서 연비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뭐 한 15km, 16km 정도 나오겠죠. 근데 연비가 좋다는 거는 이 차를 어느 정도 뭐 고RPM을 쓰던 고속주행을 하던 마음대로 갖고 논다는 거니까 휘발유 모델이었으면 제가 운전하는 대로 했으면 아마 한 연비가 5km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럼 연비에서 벌써 2배가 나잖아요. 기름값 해봐야 뭐 1년에 뭐 200만원 차이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 1년에 200만원인데 3년이면 600만원이고 중고로 차를 처분을 한다 그랬을 때도 차이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이 논점에서 그 디젤을 선택했다 휘발유를 선택했다 이러기보다는 그 초반 RPM에서 낮은 RPM부터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가 휘발유 모델로 똑같이 주행을 하면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서는 되게 만족스러운데 이렇게 막 그 처음에 훅 치고 나가는 그 느낌을 갖고 싶다 보면 배기량을 점점 높여가거나 아니면 등급을 점점 높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7 시리즈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에서 730D, 740D, 740Li, 750Li 중에 가솔린 모델보다는 740, 그러니까 디젤에서 성능이 높은 차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명이 타든 혼자 타든 연비나 뭐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대신 이제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예열이 되기 전에 그 디젤 음이 되게 듣기 싫게 들려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예열이 되기 전에 물론 그 차도 뭐 진동소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기분이 나쁜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그 진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을 때 그 웅웅웅웅웅 하면서 기분이 나쁜 적은 아닌데 얘는 그 음이 더 낮아요. 막 이런 음이 밑으로 깔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불쾌해요. 그거는 예열이 안 됐을 때가 가장 심하고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뭐 방음을 다 해놔서 지금은 뭐 불만을 갖고 타는 건 아닌데 기본 7시리즈를 봤을 때는 진짜 불만이에요. 뭐 아이드라이브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도 아이드라이브를 돌리거나 아니면 보이스 컨트롤, 터치 컨트롤, 제스처 컨트롤 모든 거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차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시리즈 타면서 불만 갖고 있는 거는 딱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음은 이제 방음으로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막 뜯었다 덮었다 하면서 잡아놨으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고 타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게 무슨 이 차를 가지고 칼치기를 하고 뭐 확 들어갔다 확 바꾸고 막 급제동하고 급가속하고 이런 거에 대한 논점이 아니라 주행을 하다 보면 가끔 보면 진짜 미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도 안 되게 속도 신경도 안 쓰고 확 들어온다든지 급제동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빨리 피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정말 민첩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BMW 7 시리즈는 거의 이제 웬만한 옵션들 BMW에서 새로 선보이는 옵션들을 최초로 넣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2012년도 하반기에 출시했던 BMW 7 시리즈 모델에는 최초로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어요. LED 헤드라이트를 최초로 적용한 모델이 바로 BMW 7 시리즈의 2013 형식 연도를 가지고 온 2012년 하반기에 출시한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 LED 헤드라이트가 그 7시리즈에 적용이 되고 2년이 지난 후에 BMW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X5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나왔던 모델이 BMW GT 뭐 이런 차들의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돼서 나왔는데 저는 7시리즈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타고 있었거든요. 제일 어두워요. 그 다음에 나온 모델들이 성능이 개선이 돼갖고 나오다 보니까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업그레이드가. 그러니까 7시리즈가 오히려 LED 헤드라이트가 최초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어두워버리는 거예요. 몇 년 타다 보면. 그래서 최초라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 신형 BMW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적용된 부분을 뭐 본다 그러면 카본으로 바디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는데 엄청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카본 덕분에 발생되는 단점이 차가 그 진동을 흡수를 못하는 느낌이에요. 풀체인지 7시리즈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 이건 어차피 카본으로 바디를 만드는 거는 BMW i8하고 7시리즈에만 적용이 되니까 뭐 다음 모델이 나올 때는 개선이 돼서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처음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단점을 BMW 결국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 되보니까 최초라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이 G 모델 F 시리즈에서 G 시리즈로 바뀐 게 최초. 레이저 헤드라이트를 장착하고 나온 최초. 그리고 그 스티어링 휠 디자인, 계기판 디자인, 아이드라이브, 보이스 컨트롤은 뭐 기존에 있던 거고, 제스처 컨트롤, 이런 최초로 적용된 그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5시리즈나 6GT나 X3에 들어간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로우 라이트 영상을 지금 X3 신형하고 7시리즈를 올렸는데 영상만 보셔도 알아요. 7시리즈가 더 어두워요. 요새 나오는 그 X3나 6GT 같은 경우에는 벤츠 정도 밝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7시리즈는 그냥 라인은 이쁜데 이게 솔직히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 차의 최초니까. 그리고 이 인테리어를 만든 것도 최초. 이 처음에는 좋은데 신형이 나오면은 BMW의 신형이 나오면 그 차들이 업그레이드가 엄청 많이 되다 보니까 7시리즈가 항상 최초라 갖고 나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차는 단점을 다 안고 있어요. 그래서 7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구매를 하면 그게 끝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다가 지금 이제 2016년 6월 달에 출고를 해서 기존에 이제 7시리즈 처분하고 새로 7시리즈를 사갖고 타는 건데 페이스리프트를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또 이번 모델에 뭐 리어 테일 램프를 OLED로 최초로 달고 나왔다 막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OLED 달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 5시리즈에 OLED가 적용됐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단점 빼고는 이 차를 타면서 뭐 그렇게 뭐 불만을 가진 부분 없어요. 가장 큰 불만은 딱 그거였어요. 카본으로 만들어서인지 엔진 그 진동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어우 제가 진짜 방음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방음하고 스피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귀가 예민하잖아요. 귀가 예민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항상 예민해 있는데 그 진동음이 차값이 BMW 7시리즈가 1억 4천에서 1억 8천, 2억 뭐 이런 차량인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시리즈 신형 풀체인지 그 차량 530i를 출고를 했었고 데모카로 이제 쓰니까 뭐 얼마 안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그거를 제가 신형 모델에서 G바디는 그걸 경험을 했고 X3 신형 이번에 출고했고 그 다음에 6GT는 제가 아직 시승을 못했는데 그 어쨌든 520D, 530D, 530i 신형은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 차들은 확실히 7시리즈에서 그 발생되는 그 진동음, 그러니까 진동이 있는 게 아니라 진동음이 있는 겁니다. 공명음 같은 거. 그게 확실히 달라요. 물론 그 차들도 있긴 있는데 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잡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이 RPM이 높아지면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데 왜냐면은 음이 하이톤이 되니까 낮은 RPM. 지금 계기판 보면 700회가 있거든요. 이거 했을 때 제 차는 이제 개선 작업을 다 해놔서 상관이 없는데 이거 처음에 뽑고 나서 엔진이 새 거일 때 디젤 차는 새 차일 때가 제일 조용해요. 새 거일 땐 상관없다가 한 1000km인가? 1000km인가 2000km인가?
그때 딱 탔을 때 막 우우우 막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BMW 서비스 센터에다가 클레임을 엄청 걸어가지고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를 다 갈았는데 그래도 잡히긴 잡히는데 뭐 그렇게 막 감동스럽게 잡히진 않더라고요. 그랬다가 저희 손님으로 오신 분 740D 쇼바디를 딱 시동을 거는데 와, 그 차는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요새 이제 신형 출고되는 7시리즈 있잖아요. 그거 딱 시동 거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잡았나 봤더니 기본 RPM이 700이 아니라 800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열이 안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안 거죠. 그러면은 뭐 페이스리프트 때 그걸 개선을 해오겠죠. 기어비를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분명히 이 차에 만족을 하고 타다가도 페이스리프트 나온 거 보면은 뭐 이건 사야 돼 이러면서 또 뽐뿌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차를 선택하실 때 만약에 시내 주행만 하신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7시리즈를 그렇게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시내 주행에서 별로다 이게 아니라 이 차는 고속도로 나갔을 때 진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승차감 모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스포츠나 컴포트나 컴포트 플러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승차감 모드를 인터체인지 한 번만 빠져나가 보세요. 그러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가속력이나 감속. 급제동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급제동을 하는데 그 속도가 꽤 빨랐거든요. 근데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쏠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꾹 밑으로 늘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대형 세단을 타면서 연비를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디젤차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토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초반 RPM, 낮은 RPM에서부터 이제 성능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우. 으르렁거리는 이 사운드도 디젤이면 막 갈갈갈갈갈갈갈 이래야 되는데 그 느낌이 아니라 호우. 이 7시리즈 제가 맨 처음에 시승했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요, 그때 740D 쇼바디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시승을 730D 쇼바디를 했어요. 나오자마자 2015년도에 타고 15분 정도 시승을 했는데 분명히 장단점이 명확하게 갈리는 차는 맞는데 더 타고 싶은 거예요. 차가 재밌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BMW는 이거를 왜 안 버렸는지 이 차를 타보면 아는 게, 제가 와인딩을 뭐 일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거래처가 있어가지고 양주에 양주를 갈 때 보면은 양주골 그 한우마을인가 뭐 거기 이쪽에 막 꼬부랑길이 강원도 수준이거든요. 강원도 수준인데 거기를 이 7시리즈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롱바디잖아요. 5m가 넘잖아요. 그리고 대형 세단에다가 얘는 디젤이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디젤인데 아니 무슨 민첩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차가 뭐 미끌리는 그 느낌이라 그럴까? 그 느낌 때문에 얘네가 아 7시리즈가 왜 럭셔리보다 스포츠로 이렇게 편중이 됐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7시리즈 전 모델 M패키지로 팔잖아요. 타기 전에는 아 럭셔리카에 저게 뭐냐 이럴 수 있는데, 아니 BMW나 벤츠 자체가 럭셔리 브랜드, 럭셔리카를 만드는 브랜드고 7시리즈는 그냥 그 차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렇게 큰 차를 타면서 정말 재밌어요. 타보시면 알아요. 와인딩 같은 거를 뭐 안 한다 그래도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니까. 스포츠를 놔도 딱딱하다 뭐 통통 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뭔가 이렇게 좀 차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가라앉아서 그 그냥 그 쿠션이 낮아졌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코너를 돌았을 때 처음에 느낌 되게 이질감이 있었는데 타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붙어가는 그 느낌이 정말 많이 신경 썼더라고요. 서스펜션이 제일 마음에 드는 차예요, 7시리즈는 솔직히. 제가 유튜브 보면서 서스펜션을 엄청 안 좋게 얘기하시는 리뷰를 한번 봐가지고 진짜 이 차는 서스펜션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좋아요, 서스펜션. 뭐 제가 서스펜션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승차감이 시내 주행할 때는 그렇게 막 이 차의 스페셜을 못 느끼는데 고속 주행 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주행 패턴이 항상 고속이거든요. 내리기 싫어요. 너무 재밌어갖고 차를 계속 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차예요. 7시리즈를 타면서 가장 최악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열이 안 됐을 때 낮은 엔진음, 공명음이 난다는 거.
뭐 진동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 진동 어플로 체크를 해보면 S클래스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나머지 부분의 단점은 이런 그 천장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이 손잡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부품을 5시리즈나 6GT나 이런 거랑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얘네는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7시리즈 일반, 7시리즈의 럭셔리로 해당하는 옵션 트림이 있고 7시리즈 M스포츠 패키지,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디비주얼이 끝판이에요. 가죽도 지들이 한 땀 한 땀 다 만드는 가죽에다가 루프 알칸트라에다가 그러니까 도어 트림 자체가 그냥 올 가죽이에요. 뭐 플라스틱 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좋은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선택할 수 없게 안 가져오고 전부 다 M패키지를 판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또 하나 얘네가 섬세한 걸 놓친 거, 창문을 닫잖아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퍽 그러죠. 이게 창문이 4개가 다 그래요. 뒷창문 이게 리어 선블라인드를 일단 접고 내리고 이게 E클래스만 돼도 딱 닫힐 때 이렇게 하다가 가다가 스무스하게 속도가 얕해지면서 싹 닫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게 구형 모델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소리가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창문 내렸다가 닫을 때. 아 이거 좀 짜증나요. 이거 그리고 모든 기능들을 다 최초로 넣은 덕분에 7시리즈만 볼 때는 상관없는데 5시리즈나 신형 6GT나 신형 X3나 이런 BMW 신형 모델들을 보면 확실히 이 차보다 버전이 개선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 스마트키, 스마트키가 뭐 안 쓰면 되죠. 이거 말고 기본키를 주면은 안 쓰면 되는데 저는 또 이걸, 이게 멋있으니까 그 키케이스도 몽블랑 거 껴놨거든요. 가죽으로 이 몽블랑 거 꼈는데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제일 불편한 게 사이즈는 뭐 이제 가방에 제 거 메신저 백에 넣고 다니니까 상관없는데 어느 날 막 바빠갖고 딱 보면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으면 아니 최소 배터리를 내장을 해서 문 열리고 스마트키 인식해서 시동 걸고 이거는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편의점을 달려가서 빨리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거랑 윈도우 예열 안 됐을 때 엔진음, 공명음, 그리고 그 서스펜션에서는 다 마음에 드는데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방지턱이 이렇게 있잖아요. 방지턱인들 차를 가다가 이렇게 푸쉬 이렇게 넘을 때 구형 7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방지턱이 뭐 낮건 높건 차체가 닿지 않는 한도에서 뭐 한 그냥 조금 과장해서 80km로 그걸 그냥 넣어봐도 차가 이렇게 쫙 이렇게 했어요. 이 차 7시리즈 신형은 한 60km가 아니라 40km만 됐는데 방지턱이 좀만 높다 그러면은 뻑 합니다. 뻑! 뻑 소리가 나요. 이 창문이 이거보다 한 몇 배 심한, 꼭 뭔가 내가 이게 앞바퀴가 딱 충격 먹은 거를 내 몸이 데미지를 입은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차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스펜션에서 뻑 치는 거, 창문 닫을 때 팍 소리 나는 거, 너무 이렇게 스무스하지 않게 되는 거, 그리고 요 스마트 키에서 배터리가 다 닳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 그 뒷좌석 기능이 너무 어렵다는 거, 어려워서 이제 다른 사람을 태웠을 때 그 다른 사람이 기능을 익히지를 못하니까 운전자가 다 직접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뒤에서 이 문 닫는, 문 열었다가 이 닫는 이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 롱휠 베이스 모델은. 그래서 그것만 단점이고 나머지는 다 만족스럽습니다. 7시리즈는 제가 영상을 재밌게 한번 올렸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랑 뭐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는 이제 그 앞으로도 그런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MW 스피커, BMW 방음은 오토소닉스를 찾아주시면 제가 직접 다 작업을 해드리니까 완성도 높여서 확실하게 처리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건지